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 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일주일 만에 온 건데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오실 때마다 적응해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미국 증시 한번 뭐 간단하게 좀 네.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 기분 좋은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네. 했습니다. 그 다우가 1.79%, S&P 나스닥 각각 1.86%, 1.62%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 국정 연설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발표가 있으면서 그 상승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추후에 이제 상품 시장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아예 네, 잠시 네, 차익 매물이 네. 출회하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 파월 의장 발표 내용은 조금 있다 다시 자세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유가 급등을 해서 WTI가 110.6달러 그러니까요. 6.9%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가 91달러였거든요. 네. 일주일 만에 20달러가 야. 폭등을 했습니다. 참 원유의 변동성이 정말 크다. 네. 예. 저도 유가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사실 유가는 우리가 매크로나 원자재 시장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저도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난 10년 넘게 유가를 봤지만 처음 보지는. 네, 그러니까 오르는 속도가 이번에 너무 가파른 것 같고 당연히 전쟁이랑 굉장히 예외적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네. 유가의 상승 속도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인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간에 유가가 뭐 10달러 이하로 심지어는 선물이 마이너스 가격을 찍은 것도 목격을 했는데 정말 상품 커머디티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은 또 이제 그런 변동성을 충분히 감내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네. 시장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랜만에 43포인트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서 상해 종합, 심천 종합, 홍콩 지수 다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그 홍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지난달 2월 달만 해도 불과 확진자가 뭐 1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던 게 한 달 만에 100배로 뛰어가지고 지금 홍콩 봉쇄기까지 100배요? 예, 100배가 와. 5만 명 어제 기준으로 5만 명인데 이제 그 이제 지금 뭐 사재기를 하고 홍콩 현지에서는 지금 네. 난리가 난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치사율이 좀 낮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좀 괜찮지. 예. 물론 이제 뭐 확산되는 건 문제가 심각하지만. 예, 맞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치사율 자체는 네. 낮기 때문에 뭐 당국에서는 너무 과도한 이런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지금 혼란이 당장 가라앉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중국의 은행보험감독협회 우리나라 치면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곳인데 여기 이제 위원장이 오늘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거슈칭이라고 이제 굉장히 공산당의 이제 핵심 실세라고 이제 알려진 분인데 부동산 거품이 상당 부분 꺾였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시사를 한 거거든요. 네. 중국이 내일부터 이제 양회가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전에 앞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국이 작년에 GDP 성장률이 계속해서 3분기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 때문에 7.9%였지만 3분기, 4분기에는 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올해 목표를 최소한 5% 정도는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아마 양회에서도 그걸 밝힐 텐데 그 어떤 동력 중에 하나로 부동산 정책 완화를 해가지고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고 시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러시아 금융 제재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예상했던 거고 중국은 이제 몇 안 되는 러시아를 옹호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쪽과 더 이제 친밀하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국의 어떤 스탠스가 네 앞으로 좀 전 세계 글로벌 어떤 경제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어제 뭐 제가 또 레이달리오가 또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중국의 어떤 러시아에 관련된 뭐라고 할까요? 어떤 뭐 경제 제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좀 도와줄지 러시아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정치적 이슈인데 네. 스탠스가 쉽게 바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미국이 스탠스를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에게 아예 굴복을 하기 전에는 결국은 맞서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죠. 러시아의 손을 계속 잡고 가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러시아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맞습니다. 하여튼 저도 부분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안타깝지만은 네.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네, 러시아가 MSCI에서 퇴출이 됐다. 예. 예, 뭐 익히들 많이 내용 들으셨겠지만은 MSCI에서 정확히는 이제 이머징 지수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퇴출이 됐는데 그 이머징 지수에는 한국도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 쪽의 자금이 다른 국가로 이제 골고루 배분이 되게 되는데 동일한 비중으로 이제 조절이 될 경우에는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8.4조, 8조 4천억 정도의 자금 유입이 액티브 자금, 패시브 자금 포함해가지고 예상은 되는데요. 일단은 조정일은 9일까지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 러시아 주식들은 지금 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러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네. 이제 해외에 상장된 러시아 주식들. 많이 아시는 뭐 미국에 있는 얀덱스라든지 네. 뭐 영국에 있는 그런 러시아 은행주들이 다 지금 거래 정지되는 상태인 네. 아마 쉽게 풀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국인도 매도를 못하게끔 막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건? 네. 증시가 자체가 근데 이제 클로징 된 거니까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도 투자했던 지분에 대해 회수할 수가 없는 논리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시프트가 거래 정지되면서 지금 기존의 달러 투자자들이 진입하고 포지션 청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묶인 거죠. 네, 자본시장 채권이 양쪽 다 묶여버려서. 네. 그러니까 이게 실타래를 사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매듭을 빨리 풀어야 되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금융시장이나 미국의 호사가들이 보기에도 이 러시아가 아무리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로 끌고 가기 너무 무리라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제재들이 어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는 데 어쨌든 효과 있는 제재로서 작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투자자 입장에 사실 좀 많이 난처하겠죠. 난감하겠죠. 네. 그렇군요. 최파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동성이거든요. 네. 자금 경색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이게 완전히 멈춰버리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거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또 아까 연준 의장에 의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을까요? 예, 네. 제일 이제 관심을 모았던 네. 것 발표였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다. 게임 체인저라는 발언을 썼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게 25BP, 그러니까 0.25% 인상을 거의 결정짓는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감돌고요. 네. 물론 이제 추가로 언급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지속되면은 50BP 상승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네.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연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절대 확정돼서 단정지어서 표현하지 않아요. 이번에 50BP 올리겠습니다.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네. 항상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표현했던 분이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굉장히 모호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 단 하나의 단어로 이 사람이 올릴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예전에 너무 힘들겠네요. 그럼 그걸 해석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 해석하는 전문 분들이 이제 따로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 다음 달에 올릴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저희도 충분히 이제 이해 가능한 수준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25BP나 50BP나 앞으로 전망이 좀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변동은 될 수 있지만은 일단은 현재까지는 25BP로 무게가 상당히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이에요. 실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남은 일정은 3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네. 뭐 예상치는 당연히 이제 높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이제 이 현재 기조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이제 크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저희가 또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특이 종목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특이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종목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네.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8.3% 상승을 했는데 8.38%. 와. 네.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부분하고 내연기관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 분할을 하겠다. 네. 그리고 생산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분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스핀오프. 그러니까 이제 아예 회사를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차 부분을 아예 쪼개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CEO가 그렇진 않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사업 부분만 나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기차 부분은 이제 포드 모델 E 그리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포드 블루라는 예, 명을 사용을 할 건데 포드 모델 E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그 포드의 전설적인 차 포드 T 모델 T에서 따온 겁니다. 100년 전에 나온 최초의 대량 생산 차량인데 그때 당시는 그게 제일 이제 혁신적인 차량이었죠. 네. 이제 그 어떤 DNA를 계승하겠다 그런 의지가 좀 담겨져 있고요. 2026년까지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테슬라가 작년에 100만 대 좀 안 되게 생산을 94만 대인가 6만 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예, 실은 그만큼 테슬라가 지금 대량 생산 체계를 굉장히 잘 갖춘 거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몇 년이나 지나야지 그 정도를 따라갈까 말까 한 수준인 거고 영업이익률도 10%를 이제 목표를 하겠다라고 CEO가 언급을 했는데 네. 그 자동차 업계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 이제 도요타인데 8%에서 9% 정도고요. 현대기아차는 한 5% 정도. 네. 예.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 12% 정도를 예, 달성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구조도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 비용도 절감을 하는 네.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생산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워낙에 공정이 복잡하고요. 개발비도 많이 들고 전기차에 비해 훨씬 복잡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죠.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곳이 이제 완성차 업계거든요. 내가 벤츠를 사고 싶은데 조금 비싸면 BMW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아예 조금 더 비싸게 가자 포르쉐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대안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를 넘기가 정말 힘든 시장이 있고요.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 이게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그 테슬라보다 영업이익률 높은 유일한 자동차 회사가 한 군데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유일하게요? 네, 박사님. 아유 전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더 높아요. 훨씬 높아요. 영업이익률이요? 영업이익률 훨씬 높아요. 테슬라가 가장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 더 있어요? 아, 한 군데 더 있는데. 어디예요? 페라리. 아. 페라리가 영업이익률이 25%인데. 아. 네. 페라리는 사실은 사치제에 가까운 회사잖아요. 우리가 페라리를 뭐 3억이면 사실 예. 안 사고 2억 5천이면 살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 그 많은 사실 그 아주 고도의 기술이 또 들어가 있는 차가 또 페라리 아닙니까? 뭐 사실 내장재도 뭐 되게 비싼 고급재를 쓰고. 예, 물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가격이 예. 많이 비싸지만. 예, 물론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표현은 이제 절대 못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페라리라는 이제 이름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이제 에르메스 같은 백을 네. 살 때 우리가 가성비를 논하지 않듯이 네. 페라리라는 이제 브랜드를 보고 사는 거니까. 예. 그 페라리는 사실 그 제가 미국 주식을 할 때 그 티커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레이스잖아요, 레이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이게 참 확 제가 처음으로 기억을 했던 미국 조모 사실 그 티커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강렬합니다.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숫자여가지고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은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티커가 바로 눈에 이제 네. 확 와닿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하면서 티커가 변경된 것도 그것 때문에 더 확실하게 좀 투자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려고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 리비안도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어제 13.49% 네. 크게 하락을 했는데 차량 가격을 20% 인상을 하겠다 이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자동차를 그냥 한 대를 만드는 거랑 대량 생산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테슬라가 사실 위대한 기업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을 누구보다 빠르게 해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리비안이라든지 뭐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컨셉카 자체는 굉장히 멋지게 잘 만들어내요. 하지만 이것을 대량 생산까지 가는 길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 같은 경우 차량 가격을 만약에 20% 인상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리비안을 굳이 사야 되나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어떤 우리가 메리트가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네.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섞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들도 점점 이제 경쟁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들 업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내연기관 차는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의 수가 뭐 2만 개가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기차는 사실 그 부품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이건 좀 미국 주식과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약간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까요? 뭐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 악재로 작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부품주가 다시 뭐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당연히 이제 많은 부품들은 별 사용되지 않는 부품들도 많이 있죠. 네. 그 부분은 당연히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네. 변환이 가능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그 기업들 차원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전환을 하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박승희 물어봐 주셨던 게 사실 전기차 시장이 처음 개화했을 때 네. 많은 투자자들이 자동차 부품 시장을 바라볼 때 전기차 시장에서 더 중요해지는 계열이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 사라진 부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동차 부품 기업도 희비가 엇갈리는 형태가 많이 있었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완성차 업체와 1차 벤더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R&D 비용을 실제로 지불해주고 일정 수준의 마진을 제공해주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통 1차 벤더의 부품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냥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런 쪽 기술이 좀 중요한데 이런 쪽 R&D를 권하거나 해서 새로운 부품을 납품하게 돼서 연명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보다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중요도가 더 높아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공조기나 우리가 보통 그 휘발유 자동차에서 에어컨이나 이런 기술들은 변화하면서 더 비중이 커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오히려 더 수혜를 받기도 하고 그것들이 그리고 지금은 부품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 컨셉의 논리들이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예리하시네요. 아, 좋은 그래?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네, 부품 업체들에 따라서 자동차 시장으로 급격히 넘어가게 되면 적응을 못 하는데, 근데 지금은 적응의 단계가 우리가 로드맵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향후 몇 년간은 이걸 납품하는 거, 그 이후에는 그 넥스트 부품을 R&D 하고 있겠죠. 아, 일단 네. 버릴 건 버리고 밀 건 밀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제 종목을 또 한번 예.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노드스트롬.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어제 37% 네. 급등을 했는데 백화점 업체죠. 백화점 업체. 네. 실적이 비싼 물건을 많이 팝니다. 예.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전망치를 상당히 강하게 제시를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백화점이나 소매 업체들이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저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 반도체 업종도 상당히 강했고요. 마이크론이 네. 8%, 엔비디아가 3% 정도 강세를 보여줬는데 애플이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3월 8일 날 스프링 이벤트에서 신제품을 이렇게 예, 발표를 하겠다. 원래 뭐가 있을까요? 신제품? 원래 애플은 전통적으로 이제 하반기 이제 가을에 9월, 예, 10월 이제 본인들의 이제 프리미엄 아이폰을 그렇죠. 출시를 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중저가형 아이폰 혹은 이제 아이패드를 발표할 것이라고 SE3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 이제 팬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이벤트인 것 같고요. 그 밖에 JP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국채 금리가 어제 또 급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네. 은행주들이 2%대 강세를 보였고요. 아, 그리고 차지 포인트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관심 가지신 종목인데 4분기 실적이 매출이 8천만 달러죠. 죄송합니다. 90% 전년 대비 크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차지 포인트요? 예. 시간외로 아까 제가 한 5% 정도 상승을 하는 걸 보고 그래요? 있는데 최근에 주가 조정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예, 이번 기회로
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뭐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 포드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나왔고 리비안도 어제 좀 하락을 했는데 혹시 매니저님께서는 루시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루시드요? 네. 결국은 이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아직은 이제 초창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산량이 아직 이제 확보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네. 그 전에 주가는 단순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거는 다른 비슷한 그 고밸류를 봤던 기술주들하고 흐름은 비슷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회사들도 생산량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선결인 것 같고요. 제2의 테슬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한 이제 하드웨어 때문에 평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냥 겉모습 디자인이 예쁘냐를 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 회사의 어떤 이제 특화된 강점, 무기를 이제 내세워야지 어떤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전기차 얘기 나온 김에 재미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그 국정연설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치하를 했는데 테슬라를 언급을 안 했어요. 전기차 업체를 얘기하는데 테슬라를 얘기 안 했어요. 포드는 얼마를 투자하고 있다. GM은 얼마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네.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네. 트위터에다 또 언급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안 했나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왜 그랬을까? 그 전에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냥 보면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에 있는 공장을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복원시키고 네. 그쪽 미국 내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이런 걸 상당히 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이제 해외 쪽에 상당 부분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운. 네. 일론 머스크라는 이제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어떤 국가에 대해서 뭐 충성도나 이런 컨셉은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의 전기를 한번 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최종 목표는 이제 우주 개발입니다. 네. 화성 이주가 목표이기 때문에 뭐 뭔가 범세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우크라이나에 이제 스타링크를 쏴준 또 이제 약간의 어벤져스 같은 느낌으로 예. 아이언맨. 너무 멋있게 봤어요. 멋있게 보면서 아 진짜 이 테슬라라는 이 업체는 또 일론 머스크라는 이 사람은 향후 정말 이게 이걸 이 지구를 떠나서 진짜 이 우주까지도 벌써 이제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이번에 스타링크를 보면서 제가 또 확 와닿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게 제 와닿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 딱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까지 벌써 발전이 되어 있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하면서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우주 개발은 이게 보통 분들은 이제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네. 체감은 안 되지만 어떤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네. 우주 개발 관련된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많은 변동성이 좀 커진 시장입니다. 뭐 어떤 향후에 어떤 뭐 예상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인플레이션하고 어떤 그런 전쟁 리스크가 결합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한 불확실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변동성,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알고리즘 매매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알고리즘 매매라는 건 소위 말해서 이제 트레이더가 직접 주문을 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주문이 AI로 맞습니다. 거죠. 일종의 이제 네. AI 건데 박 선생님 그 미국 증시에서 네. 이런 알고리즘 매매가 몇 퍼센트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많다라는 건 듣긴 했는데 사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뭐 한 20% 30%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네. 정확한 수치는 통계는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네. 그냥 시장에서 유출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미 70% 정도는 찾아오고 있다. 70%요? 예, 50% 넘은 지는 한참 됐고요. 아, 한참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 매매가
기존의 어떤 매매 방식보다 훨씬 승률이 좋나요? 낮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미국의 IB 투자회사들은 이걸 늘리고 있고요. 네. 내노라는 IB들 그리고 헤지펀드들은 이미 상당수 채용을 한 거고요. 2015년에 골드만삭스의 이제 CEO였던 로이 블랭크 페인 CEO가 이런 네.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IT 회사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수백 명의 트레이더들을 다 해고를 했고요. 그 인력을 전부 다 IT 인력들. 컴퓨터 공학을 졸업한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전공을 한 네. IT 인력들이 와서 그분들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는 코딩 프로그램을 짜는 거거든요. 그럼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 실제로 좋은 예가 지난주 목요일 날 24일 날 하루 만에 나스닥 변동성이 7%가 있었거든요. 시작할 땐 장 시작할 땐 3.5% 빠이다가 마감할 땐 3.5% 상승으로 끝났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전형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많이 작용을 한 거다라고 유추를 하거든요. 네. 이날 패턴을 보면은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막 하락해서 출발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군대를 진입을 안 할 것이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네. 저가 매수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게 포착되자마자 갑자기 대량 매매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주문으로는 이런 패턴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안 들어옵니다. 네. 프로그램이 포착을 하고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알고리즘 매매는 변동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빠지는 때 더 많이 빠지게 되고 아.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패턴이 네. 있어요. 어떤 신호를 포착하면 거기에 따른 매매 방식이 적용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알고리즘 매매는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HFT, High Frequency Trading이라고 해서 초단타 매매가 주를 이뤘었는데 최근엔 많이 줄었습니다.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 매매, 뭐 이평선 전략이라든지 네. 어떤 추세를 깼을 때 네. 추가로 하락 혹은 상승에 투자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을 네. 이제 투자자분들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알고리즘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기술적 매매라는 게 많이 적용이 될 거 되는 부분인가요? 혹시 알고리즘 매매라는 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예, 왜냐하면 알고리즘 매매라는 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네.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아, 다 다르고. 당연히 다르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적 매매가 적용되기도 하죠.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추세를 깼을 때는 네. 매도해를 하고 추세를 뚫었을 때는 추가 매수가 붙고 이게 이제 과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확률을 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이 계산해서 네.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네.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 회사가 시장 열릴 때마다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이벌 회사 B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저격하는 회사를 프로그램을 짭니다. 이 프로그램을 반대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일부러 이 프로그램을 자극해가지고 잘못된 매매를 하게 됩니다. 해킹을 하는 느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공격이죠. 알겠지만, 네. 예. 파회하는 거죠. 네. 이 알고리즘을 파회해가지고 아 이런 로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역용할 수 있는 일부러 품해를 유도하고 거기서 밑에 갖는다든가 굉장히 네. 이제 복잡하고요. 그 이제 역사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워낙 크다 보니까 국내에도 물론 이제 알고리즘 매매가 좀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업력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예. 사실 그 매매라는 게 보면은 그 우리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심리는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심리 같은 부분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알고리즘 매매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예. 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기계적으로 대응.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도 발휘가 된다.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여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누구나 갑자기 투매가 강한 예를 들면 지난주 목요일 같은 하락이 나오면은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은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전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예, 예. 그 2월 24일 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이 사실 저희가 같은 방송을 해서 알겠지만은 애플이 마이너스 4%였어요. 네. 근데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나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네. 사실 물론 제가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알고리즘 매매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침공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떤 투심이 발휘가 되면서 확 장을 끌어올렸던.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저로서는 이제 와 이거 참 의아하다. 이게 마지막 바닥이라고도 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하여튼 뭐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심리가 작용한 건지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적인 어떤 계산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근데 이게 오해하기 쉬운 것 같은데 이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면 뭔가 완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로봇이 매매는 이런 느낌일 것 같지만 알고리즘 매매의 핵심은 우리 사람이 하던 매매를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고 그 로직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매매하던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상한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자체 로직으로 판단해서 자체적인 알아서 매매하는 건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영역이고 지금 말하는 알고리즘 매매라는 건 예전엔 사람이 100주 한 번에 샀다고 하면 지금은 컴퓨터가 한 주씩 100번 나눠서 사준다거나 아니면 손절매 기준을 예전에는 3% 빠진 팔아야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알아서 3%에 바로 팔아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지. 기능이 들어가 그 매매 패턴이 사람 대 알고리즘이 갈등을 하거나 경쟁을 하는 구조는 전혀 아니고 그래요? 100명의 주체가 다른 회사 결정한 것처럼 알고리즘도 100명이 모두 다 다른 회사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문을 낸 주체가 누구냐일 뿐이지 이걸 무슨 사람과 알고리즘의 갈등 구조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는 전혀 아니고 알고리즘 역시도 컴퓨터란 툴이 발달하고 기술이 개발일 뿐인 거지 지금의 세결정은 여전히 대부분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또 많은 걸 좀 배웠습니다. 네, 우리 저희 또 그 푸틴의 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어떤 시나리오가 좀 있으십니까 혹시? 예. 사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본토를 침공할 거라고 예상은 사실 많이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예상을 벗어난 거였고 실제로 별로 실익을 못 얻고 있죠. 푸틴은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나토와 미군이 폴란드하고 발트 3국으로 전진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러시아의 이제 침공에 대한 당위성은 제쳐두고라도 네.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는 이제 암묵적인 이제 표현인 거죠. 더 네네네. 이상 넘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푸틴 입장에서도 잘 알고 있겠고요. 거기를 더 이상 넘어가면은 세계 3차 대전이라고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더 이상은 이제 확전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 하락폭이 1월 달에는 10%였고 지난달에 이제 5%였습니다. 계속 이제 줄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온 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날이 네. 기술적으로도. 그러다 보면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특이 종목하고 시나리오까지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내일이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장은 현재 3월의 시장은 또 색깔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고 우선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슈로 시장에 부담을 많이 줬던 이슈들이 지금 오히려 또 3월의 연준의 정책을 약간은 슬로우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약간 안정을 찾아간 모습입니다. 아마도 3월의 이슈는 전쟁 이슈보다는 연준의 정책 의사 결정이 조금 더 영향력이 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조금 유념해서 함께 관찰하면 될 것 같고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전략 부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